나왔습니다. A팀과 B팀이 이제 한 팀에 두 팀씩 나오는데 네. 우승을 향하냐 아니면은 보편적으로 가느냐. 예, 머리 싸움, 지략 싸움이 대단한데 뭐 선생님들이 간혹 물어보더라고요. 다른 이제 어머니들이라든지 우리 임캐스터도 그렇고 네. 과연 지도자들도 머리 싸움이 대단하냐고. 네. 신경전 정말 날카롭습니다. 왜냐면은 이 경기를 통해서 평가를 받고 또 이 아이들을 정말 육성을 해서 이 저변 확대, 이 선수들이 정말 엘리트 선수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만큼 선생님들과 선수들의 모두 신경전이 곤두서 있는 두 번째 경기 KCC 2팀과 모비스 2팀의 경기입니다. 두 팀, 뭐 이 팀에는 초등학교 1학년 선수들도 지금 포진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선진국 미국 같은 경우도 뭐 1학년부터 네. 2학년 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함으로 인해서 3, 4학년 대회를 준비를 하는데 워낙 1, 2학년 자체들이 아직까지는 팀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회가 없는 거고 3, 4학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볼을 컨트롤할 수 있고 또 팀도 많기 때문에 좋은 그리고 경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인원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3, 4학년 대회, 5, 6학년 대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선수들의 이름을 한 번씩 그래도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또 이 선수들이 대한민국의 국가대표가 될지 모르는 선수들이거든요. 모비스의 선수들입니다. 신현석, 김부건, 오창석, 이준일, 권동욱, 이승민, KCC, 정민재, 부형원, 김찬우, 이윤호, 최환빈, 송진수 선수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뭐 굉장히 작은 선수들인데 유니폼을 입고 또 농구화를 신은 모습이 또 앙증맞기까지 합니다. 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뭐 유니폼 하나 정말 내 거, 내 이름이 새겨 있는 석자가 갖고 있는 것만도 정말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프로 선수 됐을 때 정말 아 내가 어렸을 때 이 유소년 농구를 통해서 성장을 했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으면 더 저는 바랄 게 없습니다. 네, 이제 양팀 감독들이 선수들을 모아놓고 오늘 어떤 경기를 치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KCC 선수들은 보니까 뭐 국가대표 경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서로 에워싸고 파이팅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보기 좋은 모습이고 우리 어머니들 지금 나와 있는데 어머니들도 이제 아이들이 부상 없이 좋은 경기를 하는 경기를 되면은 이제 어머니들도 이제 좋은 뭐 자리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어머니들은 이제 보내면서 걱정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저학년들 친구들이 않습니까? 잠자리부터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요즘 또 알다시피 안전 불가증 때문에 네. 어머니들이 지금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직에서 아무래도 선수들을 어린 친구들을 가르치고 계시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그 어느 분들보다도 더 피부로 와닿고 있는 강우영 해설위원과 오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KCC의 13번 선수죠. 13번 선수는 고글을 쓰고 나왔습니다. 송진수 선수. 아무래도 부상 위험이 있고 또 일반 안경을 쓰고는 게임에 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고글을 쓴 채로 오늘 게임에 투입됐습니다. 예, 부모님들이나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왜 안경을 쓰고 경기를 하면 안 되냐 많이 물어봐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아무래도 떨어지고 이럴 때 부상이 염려돼서가 아닐까요? 예, 정확하고요. 우선은 안경을 쓰다 보면은 이제 공으로 맞는다거나 아니면 그 파편에 의해서 다른 친구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고글을 쓰는 게 오히려 아이들 이제 플레이할 때라든지 전체적인 지금은 뭐 이렇게 거슬릴지 모르겠지만 농구를 재밌게 할 수 있고 안정적인 거는 고글을 쓰는 게 맞습니다. 예, 이경빈과 김주엽의 점프볼이었는데요. KCC가 먼저 공을 따냈습니다. 예, 송진수 빠른데요. 드리블이 빠릅니다. 이승민. 하지만 이번에 다리에 맞고 공이 그대로 나갔습니다. 예, KCC 선수들은 전체적으로 신장이 좋고 하지만 모비스 선수들은 뛰는 게 좋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모비스 선수들이 압박 수비를 지금 펼치고 있는데 과연 이제 KCC에서 어떻게 해맑게 드리블하는 KCC 선수. 예, 저기 패스. 아, 이번엔 공을 차단했습니다. 이승민 선수 유니폼이 너무 큽니다. 한 2년은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신현석. 형님들은 이전 경기에서 1팀이 패배했지만 동생들이 이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모비스의 응원 용품이죠. 또 가지고 와서 아주 큰 소리로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모비스의 신현 선수가 지금 2학년밖에 안 되는데 출전을 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승민 안쪽으로 한 번에 넣어줬고요. 공이 좀 무거운가요? 어린 선수들이 좀 공을 자주 놓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무거운 것보다는 좀 공이 미끄러운 것 같아요. 네, 선수들이 좀 다루기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아, 초등부 경기는 백코트 바이올레이션이 없나요? 예, 초등부부터 없고 이제 중등부부터 예,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선수들이 뭐 중앙선을 뭐 본인 마음대로 왔다 갔다 휘젓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전후반 7분씩 진행이 되고 공격 제한 시간은 30초로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KCC 엔드라인에서 공격 이어갑니다. 정민재 선수가 공을 달라는 듯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주지 않고요. 모비스가 빠르게 공격을 이어갑니다. 김부건 선수 앞에 뛰는데요. 연결해주지 못했습니다. 예, 김유엽 선수가 앞을 보긴 했으나 예, KC 선수들이 수비가 더 빨랐습니다. 엔드라인에서 공을 잡으면 서로 달라고 아주 난립니다. 득점 인정 반칙! 첫 번째 득점을 아주 멋있게 가져갑니다. 김부건 예, 43번이죠. 네. 이승민 선수입니다. 이승민 굉장히 빠른 다리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득점부터 추가 자유투를 가져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KC 선수는 신장이 높은 반면에 기동력이 좀 떨어지고 모비스는 정말 압박 수비 그리고 이제 스틸에 이은 공격이 이어지는데 모비스 선수는 전체적으로 다섯 명 전원 공격 전원 수비가 가담이 되고 있고 KC 선수는 아직까지 지금 그렇다 할 공격을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엔트리 명단과 선수들이 유니폼에 가지고 있는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그만 선수들이 유니폼을 이번 대회를 위해서 좀 새로 맞추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 이승민 자유투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추가 자유투 실패했지만 본인이 리바운드 다시 던져봅니다. 공 따내는 KCC 이번엔 라인 크로스가 지적됩니다. 예, 송진 선수 리바운드는 잘해줬지만 예, 본의 아니게 이 뒤쪽에 예, 엔드라인 라인을 밟으면서 예, 모비스의 공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우 선수가 안쪽에 이승민에게 연결했고요. 과정 몸싸움 치열합니다. 공 따냈습니다. 이경백 여유롭지 않고요. 진영에서 공 돌리면서 여유롭게 반대쪽 코트로 나갑니다. 이경백 다시 최한빈 반대쪽에 김찬우 잘 봤습니다. 김찬우 다시 이경백 바깥쪽으로 슛 하지만 이번에도 공이 짧았습니다. 장민재 선수가 굉장히 몸싸움을 치열하게 하면서 수비하고요. 또 수비까지 그런 돌아가는 백코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3번에 이경민 선수가 파울했고요. 지금 뭐 시청자들 보면 알겠지만 1경기와 2경기는 완전 틀려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인 농구 실력도 그렇고 아이들을 볼 컨트롤하는 것도 그렇고 이 패스워크라든지 드리블이라든지 슈팅이라든지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코트장에서 넘어지고 뛰고 한다는 게 즐거운 추억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뭐 초등학교 3학년 때들을 돌아보면 이런 정규 코트에서 뛰어본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번 흙바닥에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그저 부러울 따름입니다. 안쪽에 심판의 휘슬도 좀 너그러운 것 같습니다. 최한빈 리바운드에서 다시 던지는데요. 이번에 파울입니다. KCC 선수들이 굉장히 키를 활용한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승민 선수가 제가 봤을 때 득점, 파울 모든 면에 기록을 남기고 싶은 모양인지 43번에 이승민 선수, 모비스의 43번 이승민 선수 파울을 했습니다. 네, 이번 대회에서 5반칙 퇴장 룰이 있기 때문에 반칙을 5개 하면은 또 성인 농구와 같이 퇴장입니다. 예, 지금 모비스 중등부 고학년 선수들이 지금 그 우우 외치고 있죠.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한빈 선수의 귀에 과연 들릴까요? 심판이 일일이 하나하나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너는 여기 서라, 너는 여기 서라.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최한빈 선수의 자유투 1구 이번에는 공을 놓쳤어요. 이런 경우 별로 없거든요. 심판이 던져주는 공을 놓쳤습니다. 최한빈 1구는 실패했고요. 모비스 선수들이 야유를 부린 덕분일까요?
최현빈 2구 이번에도 짧았습니다. 하지만 이경백 리바운드. 이번에 슛 동작에서 또다시 파울이 지적됐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슈터 이후에 옆에서 뛰어오는 친구들 빡싸우도 하지 않으면서 리바운드를 뺏기면서 이기면서 자유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런 어린 친구들에게도 빡싸웃을 가르치나요? 그럼요. 왜냐면은 이제 그 장신 선수들이 있고 네. 정현 선수들이 키가 작지 않습니까? 모비스 보면은 그렇고 캐시 같은 정민재 선수 지금 뭐 해맑게 손을 들면 강시처럼 뛰어들어가는데 키 큰 친구들이 아무래도 키 작은 친구를 당해내려면은 빡싸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어린이 이렇게 어린 친구들의 경기는 처음 중계해보거든요. 근데 자꾸 웃음이 나와서 웃음 참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예, 뭐 아이들 뛰는 모습 지금 뭐 캐스터도 뭐 즐거운데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관계자분들 얼마나 저 즐겁겠습니까? 네, 부모님들도 뭐 연신 웃음을 터뜨리셔서 경기장이 굉장히 화목한 상태로 또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승빈 선수의 아주 재치 있는 드리블 올려놓는 모습 깔끔했고요. 저 선수들 키 대비 농구 골대의 높이가 굉장히 높을 텐데 올려놓는 게 참 대단합니다. 예, 초등학교 농구 골대는 2m 60이고요. 이제 중학교 또는 이제 3m 5에서 진행이 됩니다. 3m 오면 정상 규격입니까? 예,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저희가 경기장에 와서 링에 한번 손을 뻗어봤는데 뭐 물론 성인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지만 이 선수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높은 골대입니다. 예, 이경비 선수가 긴장했는지 자유투 라인을 못 차니까 동료의 최한빈 선수가 직접 알려주고 있네요. 네, 이경백 선수 어머니들은 역시 사진이 남는 거기 때문에 한 골 한 골 안 들어갈 때마다 팔짝팔짝 뛰는 모습도 굉장히 귀엽습니다. 프로에서 저렇게 뛰면 어떨까요? 뭐 프로 선수들도 아쉬우면은 뭐 뛸 수도 있고. 예, 부용원 이번에 정상적인 수비였다는 판정이고요. 다시 바깥쪽으로 이경백에게. 이경백 이번에 블락이 당했습니다. 빠르게 공격 이어갑니다. 이승민 오른손 왼손 잘 냈고요. 깔끔합니다. 레이업 성공 이승민. 예, 이승민 선수 오늘 기록을 내가 다 남기겠다. 앞에 뛰는 친구를 못 본 건지 아니면은 자기 실력을 보여주겠다는 건지 아무튼 한번 끝나고 기회가 된다면 이승민 선수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현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고요. 굉장히 귀여운 외모와 달리 공격적인 농구 모습입니다. 김부건 이번에 빠른데요. 올려놓고 이겨내갑니다. 김부건. 모비스의 선수들과 그런 어머니들은 뭐 플레이오프에서 모비스가 이겼을 때처럼 기뻐하고 계십니다. 김부건의 빠른 발로 만들어놓은 이 득점. 모비스가 경기 초반 6대0으로 앞서갑니다. 다시 부영원. 뭔가를 줄 곳 찾고 있는데요. 이번에 여유치 다시 않았습니다. 김부건 쏩니다. 단독 과연 결과는 이번에는 길었습니다. 욕심이었나요? 네, 너무 힘들어갔죠. 공 가로채는 데 성공했습니다. 둘 곳 찾고 있고 강성우 먼 거리 던져보지만 이번엔 패스와 비슷했습니다. 김주영 링 위에 면합니다. 공 잘 따냈습니다. KCC의 역습. 최원빈 반대쪽 이경백에게. 이경백 안쪽에 송진수에게 따주는 과정에서 이승민이 공 가르쳤습니다. 이승민은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승민 결과는? 이번엔 링에게 블락을 당했습니다. 이승민 선수 하지만 뭐 정말 빠르고 정말 정확하게 레이업을 구사했으나 노골이 됐는데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승민 선수가 이게 지금 힘든 과정에서도 지금 허리를 잡고 있는데 아이들한테는 이 빠른 석고 한 번이 정말 이게 정말 이 에너지 소모라는 게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훈련이 된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레이업 슛 하나 쏠 때 체력 소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맞습니다. 최완빈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KCC에서 계속해서 실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찬우 선수도 뭐 유니폼보다는 제가 봤을 때 유니폼을 걸친 것보다 입었다 그냥 옷걸이 걸었다는 느낌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느린그림 공을 놓쳤는데도 굉장히 밝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 자식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예쁩니까? 예, 이 KBL 아이키컵의 이 KBL 유소년 농구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또 어린 선수들의 경기라서 더 그런 귀여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초등부 경기와 중등부 경기에서는 또 굉장히 진지한 경기가 펼쳐진다고 해요.
예, 뭐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제 저학년부와 고학년부 그리고 중등부 경기에서는 이 고학년 때부터는 이제 전략이라든지 패턴 플레이 그다음에 2대2 게임 이제 중등부 같은 경우는 수비라든지 여러 가지 변칙 사항이 많거든요. 네. 김부건 몸싸움 끝에 공을 따냈고요. 안쪽에 이창우에게 연결 잘했습니다. 이창우 김성우에게 김성우 김주엽에게 다시 김주엽을 바꿔뜨려 이번에 공 패스는 잘 돌았는데 득점엔 실패했습니다. 다시 리바운드 모비스 득점 성공. 예, 버저비터가 들어갔죠. 예, 마냥 좋아하는 이창호 선수. 네, 전반전에 KCC는 득점을 기록하지 못한 채 모비스가 8대0으로 조금은 손쉬운 전반전을 가져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경험의 기회로 이번 대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비스 선수들 뭐 벤치에 들어가자마자 앉아서 쉬고 있고요. 뭐 이럴 때는 영락 없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네, 지금 모비스 이제 전반적인 이 공격을 보면은 이제 빠른 질주, 원맨 속공이죠. 드리블 한 네다섯 번에 이은 레이업슛에 연결이 됐고 KCC는 뭐 신장은 좋지만 이제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이제 패스라든지 지금 네, 어찌 보면은 가장 손쉬운 경기를 가져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전반전 하이라이트 영상 보신 후에 후반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2014 아이키컵의 KBL 유소년 클럽 농구대회 전주 KCC 이지스 유소년팀과 울산 모비스 피버스의 유소년팀 경기 후반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치님이 굉장히 진지하게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는데 게임이 잘 안 풀린다는 뜻일까요? 경기는 앞서고 있는데요. 후반전 모비스의 성공으로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창우가 안쪽에 김주엽에게 한 번에 넘겨준 공 하지만 여유치 않았습니다. 지금 공잡은 김찬우 선수 아까 전에 저희가 전반전 하이라이트 볼 때 코트를 빙빙 돌더라고요. 네. 지금 뛰는 것만은 자기는 행복하다 이거죠. 맞습니다. 리버넬 레이업 깔끔합니다. 세레모니가 굉장히 좋은 김부건. 김부건 선수 한 골 넣었다. 난 한 손으로 앞으로 더 질주하겠다. 그런 느낌인가요? 보시죠. 굉장히 빠른 속공으로 이어간 손쉬운 레이업이었습니다. 이경백 아직 득점이 없는 KCC. 근데 이 선수들은 왜 공격에 가담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땐 축구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 뭐 홍명보 같은 이제 수비수 3명 공격, 2명 수비. 네, 제가 웃음이 터져서 게임 중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지금 마냥 이제 아이들이 지금 한창 귀여울 때 아닙니까? 3, 4학년. 네, 다시 진지하게 경기에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해맑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정민 선수 공을 달라면서 외쳤는데 예, 다른 친구한테 송진 선수 주고 뒤에서 지금 최종 수비수를 막고 있어요. 과연 결과는 수비 성공한 수비가 지금 방해를 했지만 김주엽 예 수비 성공했습니다. 역습에 지금 돌입하는데 이번 공은 장민재에게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찬우 선수 김찬우 둘러싸였죠. 송진수 공 가로챕니다. 이승민 볼까요?
이번엔 안으로 넣어준 공을 이경백이 가로챘고요. 이경백 개인 돌파 하나요. 아 이번엔 드리블이 아쉬웠습니다. 바깥쪽으로 김부건, 안쪽으로 김성우에게 연결했습니다. 김성우 침착하게, 아 다시 리바운드 김주엽. 김주엽이 공을 바깥쪽 김부건에게 빼줬습니다. 김부건 과정에서 최종 수비수 정민재 드리블. 아 역시 뒤로 빼네요. 자기 뒤를 봐달라는 거죠. 아 파울까지. 정민재가 공격은 좀 아쉽습니다. 예, 이유를 알겠습니다. 왜 뒤에 최종 수비수를 하는지. 네, 굉장히 귀여운 선수입니다. 지금 제가 웃음이 터져서 중계를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엄마들 미소가 과연 이런 미소일까요? 그냥 아들을 지켜보기만 해도 흐뭇한 미소. 아 오늘 저는 1년치 웃음을 이 경기장에서 다 보여주고 갈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번에도 안쪽 코너킥 크로스 올리듯이 패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경기 도중에 지금 우리 최종 수비수 신발 벗겨졌거든요. 신발 신에 지금 정신 없어요. 장래 아나운서 역시 굉장히 재미있게 또 그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또 저를 잡아주셨는데 너무 웃어서 지금 개그 콘서트보다 더 웃긴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창석, 이창우, 네, 김찬호 선수 이번엔 터치아웃이 지적됐습니다. 뭐 코치님들은 경기 내용과 상관없이 굉장히 진지합니다. 아 굉장히 줄 곧 찾고 있는데요. 이창우 도와줘야죠. 아 트래블링, 이번 대회 첫 번째 트래블링을 이창우 선수가 기록합니다. 본인에게는 좀 안타깝겠어요. 예. 제가 본 건 몇 개 되는 것 같은데 심판이 좀 봐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골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하나 둘 셋 예. 많이 걸었습니다. 예. 이경백 올라가나요? 아 이번에도 링을 외면합니다. 다시 이경백 안쪽으로. 네 이번엔 엔드라인 터치아웃이 선언됐습니다. 예 이경백 선수가 슛을 쏘는데 안 들어가는 게 밖에서 응원하는 케이시 선수 동료 선수들이 더 아쉬워하네요. 네 어떻게 해서든 한 점을 좀 지켜보고 싶은 그런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의 뭐 안쪽으로 이승민 10대0 김동욱. 아 이번엔 안 들어가는군요. 다시 김동욱. 모비스의 김동욱 선수가 예전에 뛰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린 선수들이 코트에서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겁습니다. 이번에 파울이 지적됐고요. KCC의 사이드에서 공격이 계속되겠습니다. 지금 뭐 야구 스코어인데 10대0이면 야구에서는 콜드 게임이 있는데 농구에서는 콜드 게임이 없기 때문에 너 이 선수들에겐 1분 1분이 소중하니까요. 예, 지금 현재 후반전이죠? 네. 2분 남았습니다. 근데 코트 반대쪽엔 한 명도 없습니다. 코트 한쪽에 다 모여서 공을 받으려고 럭비처럼요. 굉장히 네. 재밌는 모습이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벌떼 수비죠. 동진수 큰 키를 활용해서 패스 받았고요. 다리 뒤쪽으로 공 가로챘습니다. 파울이 지적되는군요. 네. 케빈 유소연농구 지금 2014년 아이키컵에 아닙니까? 네. 이 지금 송진 선수가 머리 들고 있어도 제가 봤을 때 모의 선수들이 닿진 않을 거예요. 네. 그만큼 어렸을 때 키 차이가 굉장히 코트에서 크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희 경기장에 왔다 갔다 하는 선수들 중에 중등부 선수들이 있는데 뭐 그 선수들은 보면 뭐 180 후반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뭐 프로 선수들, 프로 가드 선수들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일반 심판의 허리춤까지 오는 가장 작은 선수들, 가장 어린 선수들이 뛰고 있습니다. KCC가 압박 공격을 가하는데요. 줄 곧 찾고 있습니다. 다시 파울이 지적됩니다. 이번에 좀 맞았어요. 좀 아프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요. 뭐 우리 팀 너희 팀 할 것 없이 그라운드에 있는 모든 학부모님들이 같이 선수들을 독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최한빈 가로채기. KCC의 첫 득점 만들어지나요? 슛! 골!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축구에서 한 골 들어간 것보다 더 기쁜 KCC 이 팀의 첫 번째 골이 들어갔습니다.
또 압박 수비로 추격을 시도해보는데요. 짧은 드리블 이준일 공 뺏겼습니다. 정민재 공격에 가담하나요? 정민재 오늘 수비로 계속 체력을 아꼈는데요. 이번엔 힘이 너무 많이 남았는지 공이 그대로 지나갔고요. 모비스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캬클락과 게임클락이 같이 갑니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김동욱 안쪽으로 갑니까? 신현석 슛! 아 이번에 안 들어가는군요. 다시 김동욱에게 과정에서 KCC에 손맞고 터치아웃 됐습니다. 예, 모비스 선수들은 지금 1학년부터 지금 3학년까지 뛰고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어린 친구들이 내년 내 후년에 정말 3, 4학년 대회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남은 시간 1초 남은 상황에서 점프볼이 불렸고요. 예, 모비스 6번 선수죠. 2를 꽉 깨물면서 예, 신현석 선수. 이 선수는 지금 명정초등학교 2학년이군요. 신장은 1m 25. 0.4초 만에 어린 친구들이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대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모비스와 KCC 이 팀 간의 맞대결이 었습니다. 모비스가 10-2로 두 번째 경기 승리를 가져갑니다. 어머님들이 가장 기뻐하시네요. 예, 모비스의 거의 일반적인 모비스 프로 선수 짠물 수비지 않습니까? 네, 전체 6골이 들어갔는데 어떤 골이었는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현명한 엄마는 아이키커로 키운다. 매일 아침 마다 아이키커. 운동하고 나서 아이키커. 친구들과 함께 아이키커. 어린이 홍삼 과즙 음료 아이키커. 아이키커. 정관장 아이키커. 엄마는 아이키커로 키운다. 매일 아침마다 아이키커. 운동하고 나서 아이키커. 친구들과 함께 아이키커. 어린이 홍삼 과즙 음료 아이키커. 아이키커. 정관장 아이키커. 현명한 엄마는 아이키커로 키운다. 매일 아침.